생활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가습기. 편리한 만큼 건강하게 사용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도 있습니다. 가습기 내부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올바른 가습기 세척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습기 안에 물이 남아있더라도 하루가 지나면 교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교체할 때는 가습기 물통에 5분의 1 정도의 물을 넣고 충분히 흔들어 두 번 이상 헹궈낸 뒤 깨끗한 물을 채워넣으면 되는데요. 이때 끓은 물을 식혀서 사용하면 세균 번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물통은 이틀마다 부드러운 스펀지나 천으로 닦아주고 일주일에 한 번은 중성 세제를 이용해 세척하는데요. 세제가 남지 않도록 세 번 이상 깨끗이 헹궈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칼리성 또는 산성 세제, 유기 세제는 사용 금물. 진동자 부분을 키친타올이나 부드러운 천으로 역시 세제 성분이 남지 않도록 깨끗이 닦아줍니다. 가습기 위치 또한 중요합니다. 사람과 3m 이상 떨어지고 1m 이상 높은 곳에 두고 작동시키는 것이 좋은데요. 너무 가까운 곳에 가습기를 둘 경우 각종 세균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가습기는 좁은 공간보다는 넓은 공간에 배치해서 간접 가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가습기를 건강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